여러분들 위해서 몇곡 찬양이라고 하죠. 노래하면서 이 시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실만한 노래로 찬양은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정서로 만들어진 노래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 함께하면서 지금 분위기 좀 이렇게 심란하시잖아요. 이렇게 같이 좀 기쁜 마음으로 한마음 돼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현안교회에서 복 많이 누리시고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노래 다 아시죠? 아시는 분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리 우연히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바램 이어서 있기에 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부를까요? 너를 사랑해.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고요. 축복.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뭐 다 서로 아시겠지만 우리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건넬 수 있는 시간 있으면 어떨까요? 네, 옆에 있는 분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교회 오시기가 좋으시죠? 네. 교회에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것 가운데 더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실만한 아마 교회 찬양일 것 같은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손을 쭉 펴 서로 축복할까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서로 축복하면서 박수하면서요. 기쁘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바로 그런 분 되십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축복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의 열매 많이 맺고 가십시오. 여러분 좋은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can se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ork us from me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불러볼까요? 나지치고 나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실까가 나게 하네 세우사 모든 것 날 세우사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가 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가 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그 은혜가 축복받아 가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